주세요. 봐. 일단 여기 찍으려고. 아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 오빠의 진짜 무슨 영화 같아. 지금 이 특성역 방면 좌회전입니다. 편의 반에서. 까까. 안녕하세요. 맛있겠다. 아 이거 있다 이거 있다. 이거네? 어. 이거를 그때 저 혼자 먹고 너무 맛있어서 데리고 왔거든요. 먹어봐 오빠. 두근두근. 다른 데랑 다르지? 맛있지? 에그 타르트랑 스콘이랑 페스츄리의 장점이 다 들어있다. 그치? 그냥 먹고 기분 좋게 따뜻하게. 응응. 이거 봐봐. 이 작가님이 저랑 마팔인데 마팔 저랑 버스에서 매일 이렇게 하나씩 그리시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샤프니 안 돼 있어. 그래서 이게 미묘한 쌍꺼풀 같은 거 좀 봐. 눈이 약간 사시 같은데. 눈이 사색. 사시 너도. 무슨 책이야? 식물 도감. 잘했다. 가볼게. 꽉 잡아. 얘 한 바퀴 좀 돌아서 다시 일로 오자. 아니 이까지만 됐어. 아니 가 일단 가야지. 아니 더 가면 더 부딪힌다. 아니 아니야 부딪혀. 더 가. 좋아 좋아 좋아. 부딪힌다. 이제 풀면서 이제 풀면서 풀면서 아니 풀면서 앞으로 가면서. 아니 아니 다시 꺾으면서. 여기 포르쉐잖아. 이 로고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. 보이신다고? 어느 정도 보이신다고? 조심조심. 전혀 안 보이지. 오 무슨 소리 났어? 아니 아니 그거 브레이크. 야 나 진짜 또 방금 그 방금 땀 쫄랐다. 이제 그리고 부딪히는데 지금? 안 부딪히고 전혀 안 부딪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?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봐봐. 거리가 여유가 있지 지금 다른 차들이랑. 그럼 그래 보이네. 백미러 한번 확인하고 좌측 사이드 미러도 확인하고 우측 사이드 미러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봐. 쭉 가서 저기서 앞에서 한번 돌리자. 너무 일단 스톱 일단 아 저 아유 아 이 차가 여기 쭉 가. 시동 끌 때도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까? 질질게 밟고 있다. 왔어. 왜 이렇게 힙해? 막 죽순에 비해서 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야. 난 죽순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나도 죽.
여러분, 제가 드디어 제가 카메라를 그 유명하다는 G7X Mark2를 중고로 샀어요. 뭔가 포장이 근데 진짜 어제 산 것처럼 이런 거를 다 보관하신 게 신기해. 어? 쪽지가 있다. 와, 너무 고맙다. 이렇게 돼 있어, 오빠. 안녕하세요. 카메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와 함께 일본, 발리 등 여러 곳에 동행했던 멋진 친구입니다. 새로운 멋진 기억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. 늘 행복하세요. 어,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. 후기 별 5개 드려야겠어. 이렇게 했는데 막 안에 모말랭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진짜. 오늘 포장 너무 잘해주셨어. 아니, 이렇게 막 일본, 발리들 함께 다녔는데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잖아. 어, 무겁다. 매장에서 봤는데도 또 이렇게 새롭게 보니까. 제가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구가 일본 발리 등지에서 여기서 이렇게 깨졌어요. 근데 제가 써도 서울 등지에서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서. 오, 확실히 제가 원래 소니 쓰고 있어서 그랬는지 색감도 많이 다르고. 이게 지금 내 얼굴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. 아, 그리고 이거 얼굴 예쁘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쁜 사람이 만든 소문인 것 같아.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 많이 찍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거든요. 도무지 뭐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낮에만 나갈 예정이라서 이렇게 입었습니다. 밝은 컬러들로 입었더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스크도 이런 색깔로 맞췄어요. 제가 요즘 진짜 깜짝 놀란 아이템이 있어요, 여러분.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요 줄 이어폰이에요. 아니, 충전도 안 해도 되고 잃어버릴 일도 없고 꽂으면 바로 나와. 막 그 블루투스 연결할 시간도 필요가 없어. 여러분, 이렇게 좋은 걸 저는 이제 무선 못 쓸 것 같아. 무선은. 여기 엄청 유명한 떡집 왔는데 사람이 저기까지 줄이 있는데 일단 서야겠다. 안 보인다, 안 보여.
있는데 그게 진짜 좀 억울, 처음에 막 억울한 게 그 남자가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게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아니야. 아 맞아요. 네. 저희도 연애할 때 엄청 싸웠어요. 아. 그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자는 것도 그런 좋은 점. 그게 좋아요? 네. 와,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네, 뭐 사랑의 표현? 예전도? 아 맞아요. 귀엽다. 남편이 햇빛 들어오는 방향대로 얘네를 이렇게 줄 세워놓은 거예요. 너무 웃기죠? 작은 친구들 모임인가? 소분 모임. 뿌리 염색 하려고요. 장난 아니죠? 아 너무 심하지? 조금 창피한 상황이에요. 지금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저가 심심한데다가 내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인간을 만나기 때문에 인간? 좋아하는 친구이자 동생이자 전 직장 동료이자 전 사업 파트너?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몰골이 조금 창피해서. 근데 이 약이 보라색으로 변했네. 희한한 각도로 막 듣게 될 수가 없구나. 아 장갑이 없네. 어디지? 열심히 해봐야지. 내일 만나는 친구 때문에 하는 거라서 걔는 아주 영광이야. 16.